밤새 쓰레기를 치우고 오면 나는 젖은 박스처럼 구겨져 잠이 들었다. 어느 날 잠결에 엄마와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들렸다. 재맹이가 저러다 평생 빙신이 되면 완이껴. 돈 벌어서 수술하면 될기라. 집살라고 모아놓은 돈으로. 아, 수술부터 시켜야 되잖겠니껴. 엄마의 말에 의식이 또렷해졌다. 그 돈은 아무도 손 못 대. 가난은 아득해 보였고 한 팔을 못 서는 사람이 되어서도 살아갈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다. 마침내 나는 모든 것을 포기하기로 했다. 대학 입시도 팔을 고치는 일도 부질없어 보였다. 타락에 연탄불을 피우고 수면제를 먹었다. 잠은 쉬이 오지 않았다. 세상과의 영원한 작별이었다. 슬프기도 했지만 홀가분하기도 했다. 얼마가 지났을까? 나는 멀쩡하게 눈을 뜨고 다시 깨어났다. 연탄불은 꺼져 있었고 정신은 말짱했다. 수면제를 먹었는데도 왜 잠들지 않았을까? 나는 이윽고 약사에게 속았음을 깨달았다. 그렇지 않고서야 20알이나 먹고서도 멀쩡하게 면접을 보러 갈 수는 없었다. 웬 어린 놈이 수면제를 달라 하니 상황을 짐작한 약사는 소화제 같은 것을 잔뜩 주었던 것이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는 예. 낮에 예를 들면 도정해야 될 일은 산더미처럼 쌓여있는데 네네. 제가 그 증인들 반대신문사항 준비하고 막 기록 분석하고 왜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예예예. 예, 예. 그러는데 이게 그조차도 시간이 부족하니까 언젠가는 몇 번씩 울고 싶더라고요. 아. 근데 진짜 울고 싶다는 막 진짜 울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좀 몇 개월 막 이렇게 보내고 나니까 그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경기도 1300 그때 당시 60만 50만 네. 이 많은 사람들의 삶에 관계된 일을 하는데 예. 특히 1심 재판 때는요 예. 일주일에 두 번씩 막 새벽 그렇죠. 9시까지 막 예, 예, 예. 이게 재판했잖아요. 예. 불안한 마음과 예. 이게 편한 마음이 이게 비율을 다 편한 마음이 좀 많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콩닥콩닥거리지 않았는데 예, 예, 예. 선고를 딱 해서 소수 의견을 듣는 순간 제가 가슴이 갑자기 뛰더라고요. 네. 아, 진짜 죽을 수 있었구나. 아, 진짜 죽을 수 있었구나. 아, 진짜 죽을 수 있었구나. 네.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명징하게 증명해 주신 사법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상대를 죽여 없애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를 위해 누가 더 많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를 경쟁하는 진정한 의미의 정치로 되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살려주셨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살려주신 목숨이라 앞으로 남은 생도 오로지 국민들을 위해서만 살겠습니다. 상대를 죽여 없애야 하는 전쟁 같은 이 정치를 이제는 종식해야 합니다. 서로 존중하고 인정하고 타협하는 제대로 된 정치로 복원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치가 어느 날인가부터 이 절망을 잉태하는 죽임의 정치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모두가 되돌아보고 저 역시도 다시 한번 성찰하고 그래서 희망을 만드는 살림의 정치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저부터 노력하겠습니다. 존중하고 그리고 공존하는 그런 정치로 복원되고 희망 있는 나라로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다면 남은 제 목숨이 없어진들 뭐가 그리 아깝겠습니까?